자,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빅의 설비에 대해서, 자, 스캐폴딩입니다. 스캐폴딩. 자, 개요. 개요는 첫 번째. 자, 먼저 정의입니다. 정의. 정의부터 하고요. 자, 스캐폴딩의 정의. 자, 스캐폴딩은, 자, 빅의 설비란, 자, 높은 곳에, 높은 곳에 작업 및 통로로 이용하고자 설치하는 겁니다. 자, 빅의 설비란 높은 곳입니다. 높은 곳 작업 통로로 이용하자는 설치하는 것이고요. 자, 이것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할게요. 높은 곳, 고소에 오르내림, 이걸 작업자죠. 작업자, 내림과 재료 및 공구를 운반하기 위한 통로입니다. 자, 빅에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되고요. 그 유지 보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자, 지금 빅의 설비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, 분류입니다. 빅의 분류. 먼저 설치 장소에 따른 분류. 외부, 내부. 그다음에 사용 재료에 따른 분류, 통나무, 안 쓰죠? 강간. 이 강간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. 단간 비계, 광간 틀 비계, 비계 다리.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강화틀이겠죠. 따라서 비계의 분류는 설치 장소, 사용 재료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요. 이때 비계 설치 시 유의 사항은 이렇습니다. 먼저 작업 위치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. 작업에 편리한 높이와 넓이를 가져야 됩니다. 자, 비계 설치 시 유의사항입니다. 개요 인식으로 이루어집니다. 두 번째, 작업자의 출항 및 재료 등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상의 결함이 없어야 되겠죠. 그리고 작업자 재료, 공구, 충분한 하중을 버텨야 되겠죠. 그리고 네 번째, 조립 해체가 용이해서
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. 다섯 번째, 요로 작업에 이용할 수 있고요. 재료의 수급성도 좋아야 됩니다. 여섯 번째, 조리 해체는 작업자 모두가 충분히 이해하고 주지시켜서 위험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자, 비계 설비입니다. 비계 설비. 자, 비계 설비입니다. 개요 비계 설비란 높은 작업의 작업, 통로, 그리고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고 견고하게 지지하고 유지 보호. 그다음 비계의 분류는 장소에 따라서 사용시에 있어. 그 다음에 비계 시 위상은 작업자의 위치와 적당한 거리, 그리고 작업에 편리한 높이와 넓이, 출항 및 재료 등의 날카로운 바인드로 안정성이 좋아야 되고요. 작업자와 재료 공구의 충분한 하중이, 그리고 해체가 용이하고 반복 사용이 잘 돼야 된다. 그리고 여러 작업에 이용하고 재료의 수급성도 좋아야 되고, 조립 해체를 모두가 이해해 주셔서 위험을 최소화. 이게 비계입니다. 아시겠나요? 자, 이번 시간에는 비계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더 베스트.